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박소홍 개인 사생활 의혹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김용호 부장이 가세현 방송에서 박소홍 관련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또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걸까요? 현재 박소홍 최측근이면서 박소홍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손원수에 관한 충격적 사실입니다. 김 부장이 제시한 물적 증거를 보면 손원수가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사업은 하지 않고 채권자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연락단 채권자와 만나서 적반하장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잘못이 있으니 빌린 돈 반만 갚겠다고 했습니다. 채무이행 각서를 썼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계속 버티다가 최근 3월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세현 측에서는 판결문과 손원수 채무이행 각서를 다 공개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면 박수홍 측에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박수홍이 어울리는 지인들이 남의 돈 떼먹는 사람, 클럽 전전하면서 여자들과 우우하고 도박하는 사람들과 친분이 깊다는 것은 그의 이미지와 정반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박수홍 사건 앞으로 진행하는 데 큰 걸림돌 될 모양이라고 합니다. 또 김 부장은 수홍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서 박수홍 동거녀 아파트 찾아가 문을 부수려는 대소동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부장은 현재 박수홍 사건은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동거녀가 모든 걸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동거녀의 기획 사건에 순진한 대중이 걸려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방송 후 가세현 유튜브에는 엄청난 박수홍 팬들의 반박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도 형도 손절하는 것이 박수홍에게 좋을 듯해요.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대중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사받고 결과를 지켜봐요. 그래, 수홍이 형이 횡령했나 안 했냐? 그것이 궁금하다. 수홍이도 어른이에요? 여자친구랑 살 자격 있어요? 돈은 부모님 형이 가져가고 간섭할 일이 아니죠. 부모 친형이 30년 동안 빨대 꽂아오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수홍이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데 부모들이 나빠요. 가세현 쟤들 언제가 망해야 돼? 많은 댓글들이 사생활 폭로하고 있는 가세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의 진정성에 의심을 보내는 많은 댓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박수홍 가족 욕했었는데 제가 한참 잘 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박수홍 진짜 실망이에요? 나이를 어디로 먹고 가족을 저러는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고양이도 진짜 길고양이가 맞는지 의심돼요. 훈련이 엄청 돼 있던데요. 이상해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혼자 산다면서 뒤로는 동거녀랑 꿀 빨고 이건 시청자 모두 아닌가요? 지금 박수홍 사태에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능입니다. 가세현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아 끔찍합니다. 박수홍에 대한 진실 뭘까요? 양측 주장 다 들어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립기여받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빡치니 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